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차기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 내 유망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3월 FOMC에서의 50BP 인상 확률이 다시 낮아졌고 달러 강세도 잠시 주춤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도 상승세도 잠시 멈추는 구간에 진입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2월 이후 코스닥은 10.3% 지수 상승하는 반면 코스피는 1.5% 상승에 그쳤고 2월부터 외국인 매수세도 코스닥은 1월 대비 4배 이상 매수 금액이 증가했지만 코스피는 1월 대비 80% 정도 감소한 1조 1,8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주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1월 하순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강했던 로봇과 인공지능 2차 전지 등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코스닥 상대적 강세는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3월 중순 발표되는 2월 CPI와 결과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다시 확대된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지수 관련 대형주로 이동하면서 코스닥 상승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겠지만 만일 3월 FOMC까지 지켜봐야 하는 초준으로 지표가 발표되면 코스닥 상대적 강세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 2차 전지 업종 내 상승 종목이 확산되면서 상승 에너지가 분산되는 모습이 상승 막바지 국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닥 차기 업종 주도 업종 후보군들을 불려봤는데 크게 바이오, IT 부품, 자율주행, 통신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오 업종의 경우 2021년 중반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BBIG 업종 중 유일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업종으로 현재 수급 공백이 커 어떠한 계기가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경우 큰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단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추가 상승한다면 바이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IT 부품의 경우 지난해 크게 위축되었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리오프닝과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 3월을 기점으로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 내 수요 회복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로봇 인공지능처럼 현실 생활에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의 파급 효과가 반도체, IT 부품 등 전장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어 혁신적인 성장 아이템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외 통신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추가 투자 가능성과 프라이빗 5G 및 글로벌 5G 투자 맞물리면서 현재 실적 양호한 종목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와야 하며 주도 후보 업종 내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나 추세가 상승 반전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의 차기 주도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지난주 후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관련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되는 양봉이 출현함으로써 향후 주가 방향성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경우 주가는 지난 금요일 기록한 고점을 돌파하며 우상향 흐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올해 역시 실적 개선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부진한 실적 전망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여 주가는 실적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좀 더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일 고점 돌파 확인 이후 매수 동참 가능하다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계 선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서 저점 분할 매수 대응은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수혜가 기대되는데 특히 애플향 손벌림 보정 부품이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면서 꾸준한 캐시카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 작년 119억 원 영업 적자에서 올해는 약 150억대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되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300% 이상 성장한 영업이 680억 원 정도가 컨센서스로 형성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적 바탕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주가도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한 추세 유지하고 있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되었으며 기관도 최근 매도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주가는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 한 36배이지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I 10배 미만이므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자화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